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. 핫도그TV의 팩트체크! 우선 저희의 이야기라고 모두 정답이 아니며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가 이렇다는 것도 아닙니다. 남자들은 왜 그래요? 의 대답 정도로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남자친구는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?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것 가지고 싸우는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. 맨 처음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궁금해하죠. 이때 여자친구의 생각은 의심스러워서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남자니까 그 남자친구가 하루 종일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이 궁금한 거죠. 그냥 요때 남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면 여자친구의 궁금증은 아, 내 남자친구 핸드폰은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될 때는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주지 않았을 때예요. 숨기려고 한다거나 정색을 하면서 아, 왜 보냐고 뺏어갈 때예요. 그냥 단순히 궁금했던 그 궁금증이 의심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에서 여자친구는 물어봅니다. 왜 안 보여주는 거야? 왜 안 보여주는지 그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의심하고 계신 부분이 정답인 겁니다. 근데 이 다른 여자랑 연락해서 안 보여주려는 이 이유가 무조건 바람피는 의미의 연락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.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여자로 하나도 안 보이는 친한 여사친일 수도 있어요. 그럼 바람도 아닌데 왜 숨기려고 하는 거냐? 그거 궁금해 하실 텐데 자,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핸드폰을 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걸로 굳이 하나하나 다 해명하듯 설명해야 하는 것도 싫고 아무리 나한테 여자친구로 느껴지지 않는 여사친이더라도 여자친구가 기분 나빠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싸움의 빌미를 안 만들고 싶은 거예요. 두 번째, 프라이버시를 보여주기 싫어서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.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 사생활 깊은 곳까지 공유를 해야 하나? 라는 생각인 거예요. 예를 들어 친한 친구들과의 단톡방이나 혼자만 보려고 찍어놓은 엽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핸드폰은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. 자, 세 번째, 야동 본 흔적이 걸릴까봐. 프라이버시랑은 약간 다른 문제예요. 핸드폰이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의 핸드폰도 동시에 여자친구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야동을 본 흔적을 아무리 지웠다 하더라도 뭔가 불안한 거죠. 차마 못 다지는 흔적이 걸리면 전라 쪽팔릴 것 같거든요. 남자친구가 내 건 보려고 하면서 자기 건 안 보여주려고 한다면 정중하게 말하세요. 인터넷 기록은 안 볼게. 미소를 쓱 지으면서 핸드폰을 보여줄 겁니다. 여기서 팩트!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. 잠들면 잠금은 무의미해집니다. 자, 안 보여준다고 무조건 의심하지 마시고 대화하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